네, 맞습니다. 오늘 밤에는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주의 맥도날드도 실적을 발표하고요. 더불어서 오늘 미국에서는 FOMC 회의와 관련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하이투자증권 측에서는 최근에 미국 FOMC 회의에서는 이 변화보다는 기존 입장 유지를 확인할 것이다 라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 간밤 외신 측에서는 FOMC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이 내용들 그리고 이에 따른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까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도 오늘 밤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페이스북 측에서는 최근 5년 내 가상 공간의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하면서 관련된 어떠한 또 내용들 발표가 되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는 럭히드 마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 밤에는 보잉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HCC 현대산업개발도 실적을 발표하고요. 또 오늘 한국에서는 에브리봇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공모가는 36,700원으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에 따른 시장 움직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한국에서는 또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최근 LG 생활건강이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서 부진했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실적 우려가 가장 많이 나오는 화장품 주이기도 합니다. 오늘 관련된 지표 흐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